네, 안녕하세요. 뷰티 라이프 솔루션을 판다 이수진 대표님과 함께 공저로 참여하게 된 원포인트 윤곽 관리 에스테틱 전문가 김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현직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가르침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는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 테크닉을 현장에서 쓸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테크닉이 어렵기도 하고, 저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원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관리사가 하기 쉬워야 되고, 관리사가 하기 쉬워야 받으신 분도 편안하게 느낀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교육들과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테크닉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테크닉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론과 실전이 좀 바탕이 됐었을 때, 그랬을 때 많은 테크닉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원장님이든 뭐 학생들이든 하시게 된다면 교육을 듣고 아, 하고 그날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을 들으셨으면 저보다 더 나은 교수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원장님들마다 이제 다른데,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화로 고민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노화의 원인은 원체 많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생긴 경우도 있고, 뭐, 작업 자세라든지, 뭐, 일하는 우리가 환경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유지시켜드리고, 좀 개선을 시켜드리고, 아름답게 가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아, 윤곽 관리는 얼굴이 단순하게 작아지는 관리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모든 얼굴의 형태와 윤곽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요즘 휴대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거북목이라든지 뭐 일자목 이런, 그다음에 뭐 앞에 가슴 라운드 숄더가 됐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면 근육이 당기게 돼요. 그렇다 보면 얼굴이 커지고 현대인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굴 형태도 같이 변하게 돼요. 그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커졌던 얼굴들이 원 상태로 복구가 되면서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드렸던 자세도 많아요. 요즘 진짜 이런 휴대폰이나 게임, 뭐 이런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뭐 목에 통증도 많이 오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호르몬 기능도 떨어지고, 이때 피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 피부를 탄력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균형이 깨어지게 돼요. 보통 피부를 구성을 할 때는 균형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러다 보면 발생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른 뭐 관리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원 상태로 복구시켜 주게 되겠죠.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데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뭐 한두 번 받아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 오랫동안 뭐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그리고 먹는 섭취,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근무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받았을 때한번 받아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두 번 이상, 한세번 이상 이렇게 받았었을 때 좋아진 거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보다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거울을 봤었을 때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미워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무조건 관리 받으셔야죠. 계속 미운 상태로 있다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깊이라든지 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리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반짝반짝 거리는 얼굴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안도 하시고 집에서 흔히 하는 홈케어 방법들 있잖아요. 세안도 하시고 화장품도 바르시는데 요즘 여성분들은 화장도 많이 하세요.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선크림 바르시는데 뭐 화장품을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세안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폼클렌징 하나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비누 하나로도 세안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선크림 같은 경우는 유성 성분이 많아요. 근데 비누나 폼클렌징은 단순하게 수성 성분을 많이 지우는 건데 수성 성분은 유성 성분의 때를 지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다 보면 피부에 각질이 쌓여요. 각질이 쌓이면 내가 화장을 해도 화장이 들뜬다거나 뭘 발라도 건조해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클렌징 하나만 잘 선택을 하셔도 피부가 광택이 돌게 되고 피부가 결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들을 바르셔도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수분 유지력도 좋고 노화 예방에도 되고. 그래서 클렌징 선택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진다는 거는 뭐 여성분들로 따진다면 뭐 각질이 많이 쌓여서 화장품이 안 먹는다거나 화장이 잘안 먹거나 들뜬다는 그런 걸 예로 들수 있죠. 저희가 피부 타입에서 그 흔히 말하는 한네 가지 피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중성 피부, 정상 피부라고 하죠. 그다음 복합성 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가 있고 건성 피부가 있습니다. 이 피부들은 사용하는 클렌징들이 거의 다 달라요. 자, 흔히 아는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두터운 화장, 내가 잡티가 있어서 좀 커버를 많이 하시거나 컨실러를 많이 쓰신 분들은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성때가 잘 지워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뭐 중성, 복합성, 이런 내가 잘 모르겠어. 클렌징 뭘 선택해야 되겠다는지 모르겠다면 클렌징 밀크나 젤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크림과 젤 타입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감은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유성 성분이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었을 때,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수성 성분이 많다 보니까 물에 개었었을 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세정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셔서 이렇게 클렌징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젤 타입 같은 수단 성분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흔히 많이 쓰는 클렌징 오일이 있는데, 클렌징 오일을 잘못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현장에 있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오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오일은 두터운 지성 피부에 좋아요. 지성 피부랑 여드름 피부는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오히려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오일. 왜냐면 피부 각질층 자체도 여성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각질층이 두텁다 보니까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나 각질을 녹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피부가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에는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렌징 오일도 사용하게 되면 유분 성분이 남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잘 사용해 보시면 열감이 돌아요. 열감이 돌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든 아무래도 모세혈관이라든지 혈류량이 많아져서 붉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문질러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반대로 염증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건조하신 분도 클렌징 오일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건조하신 분들은 원체 피부가 얇아요. 얇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문질렀었을 때저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보면 진단기나 이런 걸 측정했었을 때 혈관 확장이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뭘 쓰시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뭐 클렌징 티슈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클렌징 오일보다는 건조하신 경우는 클렌징 로션이나 젤 타입,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희 한국 사람들 디바이스 기계를 너무 좋아하세요. 디바이스 기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클렌징을 하실 때 손으로도 충분하세요. 근데
좀더 꼼꼼하고 깨끗한 얼굴로 세안을 하시기 위해서 디바이스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즘 많이 이거 다른 대표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하실 때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선택을 하셨을 때뭐좀내 피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클렌징 하실 때 우리가 폼클렌징을 사용하시잖아요. 폼클렌징을 하셨을 때 손으로도 충분히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더 꼼꼼하고 좀더 과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 기계를 얼굴을 많이 문지르세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다거나, 그다음 혈관 합장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계의 종류를 좀 다른 것들로, 만약에 민감한 피부에는 솔을 좀더 부드러운 걸 쓴다거나, 나는 피부가 두껍다면 조금 더 거친 걸 쓴다거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정말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뭐 피부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그리고 관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 도구가 없잖아요. TV를 보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TV를 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그냥 손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가슴 앞에 올려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목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목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드는 것과 내가 손으로 근육을 잡고 당긴 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희가 흔한 뭐 전문 용어로 광견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광견근이라는 건 겉에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정을 짓는 표정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육은 하각 턱부터 쇄골 위에까지 덮여 있어요. 쇄골은 여기 우리 튀어나오는 뼈 있죠. 여기를 쇄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덮여 있어요. 아까 제가 거북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장시간 모니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근육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하각턱에 붙은 근육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하각이 이중턱이 발달이 돼요. 그것을 늘려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잡고 당겨서 이렇게 늘려주시는데, 여기만 하면 안 되겠죠. 넓게 붙었기 때문에 측면에 쇄골 아래 손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측면도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우리가 윤곽 관리,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기들을 쓰시잖아요. 기계를 사자니 돈도 아깝고 그러실 때는 저희 집에 항상 있는, 이게 뭡니까? 저희 밥 먹을 때늘 쓰는 숟가락이죠. 숟가락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풀으셔야 되냐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숟가락을 가지고 저희 얼굴에 있는 모든 라인을 한번 풀 건데, 저희가 앞에 이마 있죠? 이마랑 뒤에 있는 여기를 후두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두 근육은 하나의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했었을 때 얼굴 형태가 변해요.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도 이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주기만 해도 얼굴 형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숟가락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헤어라인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어라인에서 한두 마디 정도 여기까지 숟가락으로 그냥 긁으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올릴 때만 힘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쪽으로만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라인 전체. 그래서 TV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TV 보시다가 그냥 심심할 때 내가 얼굴을 좀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 숟가락으로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극도 없고 면이 둥글다 보니까 하기도 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느낌 받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껌이나 딱딱한 오징어를 씹으시면 여기가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뻣뻣한 게 아니라 여기도 뻣뻣해요. 여기를 측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씹는 근육을 교근이라고 하는데 이 교근 중에서도 이 연결된 걸 저작근이라고 해요. 씹는 기능을 한다는 근육인데 그래서 저희가 얼굴이 커지는 데는 교근이 발달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축두를 풀 건데 이것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귀 위에 이렇게 부채 모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그냥 TV 보시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형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실, 제 얼굴도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건데 이것만 해주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넓은 광견근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근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 통증 있으신 분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셔도 목이 굉장히 편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돌렸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관이 있어요. 관. 이 관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이렇게 헤어라인 옆으로 붙어 있는 넓게 붙어 있는 근육이 사각근이에요. 흉쇄유돌근은 목을 돌려줄 때 도와주는 근육이고 사각근은 목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도 문제가 생기면 뒤에 목이 뻣뻣해지거나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통도 많이 오실 수 있는데 TV를 보시면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돌려서 튀어나오는 흉쇄유돌근은 귀 뒤에 톡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기만 해도 목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이렇게 잡아서 풀어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반대도. 근데 처음에 하시면 되게 아파하신 분들이 많아요. 굳어있기 때문에. 작가님도 모니터를 많이 보시니까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설렁설렁 해주시고 사각근은 어떻게 푸시냐면 쇄골. 쇄골. 3분의 1 지점을 여기 들어가는 부위 있어요. 그냥 손으로 설렁설렁 눌러주시면 돼요.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돼요.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설렁설렁 그냥 눌러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얼굴 상태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북목이신 분들이나 목 통증이 많으신 분들, 거북목이 아니어도 목 통증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견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턱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많은 여성, 언니분들, 동생분들, 이런 간단한 것만 해주셔도 얼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시술도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이런 스트레칭만 매일매일 해주셔도 얼굴 형태가 확실히 바뀝니다. 아. 자,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뷰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시트팩인데 우리 이수진 대표님이 페이스모아 시트팩 마스크 전문가시잖아요.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저희가 보통 마스크팩만 사용을 하세요. 집에서. 근데 마스크팩만 사용하지 마시고 집에 랩도 있잖아요. 비닐랩. 비닐랩을 마스크 위에 한번 덮어주세요. 이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밀폐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밥을 먹기 전에 랩을 덮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식을 수도 있지만 나쁜 이제 공기 중에 그 나물이라든지 이런 건 수분이 날아가서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랩을 씌우면 랩을 벗겼었을 때 안에 물기가 맺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밀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팩을 해도 좋지만 원체 수분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뺏기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이때 랩을 덮어 씌워 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집에 간단하게 마스크팩 있으시면 그때 랩도 같이 한번 써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매력적인 얼굴로 바뀌실 거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피부 때문에 돈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세안
모든 전문가들 말해요. 세안. 내 피부에 제일 잘 맞는 세안제를 꼭 하나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좋은 피부로 건강하게 가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근처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처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가까운 피부관리실 가셔서 피부관리를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매주 받기 힘드시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세안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효소 세안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효소 세안제는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가루 분말인데 이 폼클렌징을 가루로 얼려놓은 거예요. 동결 건조시켜놓은 건데 이 성분은 단백질 분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피부는 각질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 폼클렌징도 마찬가지예요. 손에서 충분히 문질러서 거품이 빵빵하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얼굴을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었을 때 세정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보통은 급해서 폼클렌징 짜서 얼굴에서 비비세요. 얼굴에서 비벼서 얼굴에서 거품을 만드시는데 그럼 세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에 마사지를 하듯이 한 1분 이상, 제발 30초 세안하지 마세요. 10초, 30초 세안하시면 안 좋아요. 1분 이상 세안을 하셔야만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꼭 그렇게 세안을 한번 해보시면 피부가 세안 후에 반짝반짝 거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저희 윤곽관리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솔직히 이 책이 뭐 일반 분들, 뷰티 분들한테 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뭐 보통 이 책을 접하시고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뷰티에 우리 일반 분들도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보셨다시피 저희 뭐 관리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분들도 뷰티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뷰티 라이브 솔루션을 판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